사실 옥탑방이라는 곡이 또 이제 엠플라잉이 그동안 보여줬던 색깔이랑은 또 약간은 또 다른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요. 네, 뭔가 굉장히 장르를 계속 이렇게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현재. 네. 네, 또 다음 곡은 또 어떤 느낌이 될지 뭐 스포성 그런 발언이 있을까요? 정말 이런 어려운 걸 해보고 질문인데. 싶다. 나는 우리 밴드로서 이런 걸 해보고 싶다. 아직은 네. 음악적인 색깔로는 네. 뭘 해보고 싶다기보다는 정말 우리 같은 걸 하게 될것 같아요. 엠플라잉 같은 거. 근데 저희도 지금 확실하게 이거다라는 거는 저희도 지금 성장하는 중이기 때문에 명확하지가 않아요. 하고 싶은 거는 너무 많은데 그거를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사실 저 팬분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기대를 하게 되네요.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또 엠플라잉한테서. 그렇죠. 동현 씨, 예? 되게 잘하시네요. 잘할 거 없어서 맨날 집에서 혼자 이렇게 하거든요. 진행을 잘하시네요. 나중에 토크쇼, 맞다, 너 연극 팬미팅, 아, 맞아요. 저도 갈수 있나요? 형, 근데 예. 거기를 공연장을 저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몇명안 오실 줄 알고 공연장을 조그만한 데를 잡았어요. 아, 그래서 아예 초대표가 없구나. 표가 3장 있어요, 저한테. 아니, 동현 씨는 슈스시니까 또. 그러면 노래해요? 노래하죠. 그러면 살짝의 스포라도. 아니, 근데 진짜 웃겼던 게, 네. 형네 노래가 진짜 인기가 요새 사람들 사이에 많은 게 뭐냐면, 이렇게 말을 돌리시겠다. 아니, 진짜 왜냐면, 봐봐요. 이것도 스포성이긴 한데, 네. 제 팬분들이 사실 다 작품 보고 이렇게 저를 좋아해 주신 분들이다 보니까, 엠플라잉이랑 접점이 사실 없어요. 그쵸, 그쵸.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팬분들한테 팬미팅 때 듣고 싶은 신청곡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옥탑방이 몇 개가 나왔어요. 진짜요? 상위권이에요. 그래서 와, 불러야 되나 싶은 정도로 나왔는데 제가 그걸 완창을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러면 우리 그래서 회생이 불러주는 형, 그게 또 어떻게 그 고급 인력을 그렇게 그럼 해요. 동현 씨가 부탁하시면 아유, 저희는 아유, 근데 제가 저희 그럼, 팬미팅이 아유, 아니니까 이제 저희가 가면 좀 그렇죠 시작해보는 제가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근데 노래를 도저히, 회생이도 도저히 노래를 저를 미워하더라고요 너무 높아가지고 진짜, 거기다 랩하지, 막, 아유, 근데 난리. 동현 씨 노래 잘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안 돼. 기대가 됩니다 저도 두근두근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재밌겠다. 연극. 파이팅! 약간 형 나가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아, 안 갔으면 좋겠어. 재밌어. 내가 근데 뭐 하고 계셨어요? 나? 녹음 끝나자마자 그냥 바로 온 거지. 아, 녹음 멤버들이랑. 또, 뭘. 1시에 또 차트 바뀌니까 신나가지고 애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보다가. 형, 2시다. 바뀌었겠다. 아니, 1시에 끝나. 아, 그래요? 1시간마다 바뀌는 게 아니구나. 요새는 회사에서 볼 수가 없다. 아, 그러니까요. 저, 뭐, 회사 갈 일이, 이제 운동하러 다시 자주 갈 거예요, 운동하러 와? 형. 나는 거기 운동 끊어놓고 3달 중에 한 달을 안 갔어. 형, 전 3달 끊었거든요? 정확히, 진짜 정확히 기억한 3번 갔어요, 3번. 3번. 아니, 내가 너무 그만. 거기는 좀 거시기 해요, 거기는 좀. 열심히 하려고 자. 했는데 안 되더라고. 회사에서 하는 게 제일 맞아. 편하더라고, 나는. 맞아, 그게 제일 편해. 프라이빗하고.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요. 네.
일본어 말하죠요. 어,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동영군. 하이. 겨우 나니 시마시다가. 아, 겨우 왔다시와. 하이. 아, 에프티노 재진상도. 카헨이. 아. 코히 노 밑에 농대. 하이. 아, 게임 시마시다. 어? 나니 게임 어 난노 게임 어 돈나 롤 데스 롤우. 하이. 스게 아, 마다 롤을 しますか? 아, 가끔 する 가끔? はい. 아, 이네. 僕は. 僕も. 全然 しないですか? 僕も 最近は 요즘は 全然 못한다노. 아, そう。 나제나라 승장과 이마 사이킹 혼돈이 바쁘다가 뭐지 이소가시이데스요네. 옛날에는 우리 근데 PC방 많이 갔잖아. 되게. 그러니까요. 아 여기 앞에 갔어? 아니요 그 딴 데 있었어요. 논현동 쪽에 있었어요. 안 자길 잘했어. 그냥 한국말을 하세요. 네. 젠젠 못한다노. 멕시코 올라 마마시타. 오빠 잘 자. 거기 집이야? 네 집이에요. 형. 좋아 보인다. 이 벽을 형 제가 이사 올 때 다 제가 직접 칠한 페인트인데. 아 진짜. 이사를 가야 됩니다. 신인 차트 15위입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 신인 차트 15위 현재. 이야 한국의 그 수많은 노래 중에 15위. 한국의 그 응? 많고 많은 셀 수도 없을 만큼의 많은 가수와 많은 곡들 중에 15위. 아 감사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아. 어마어마해요. 야, 역시 승자 언젠가 한 건 할 줄 알았어요 형님. 나 진짜 행복해. 너무 행복해. 진짜 뭔가 그 느낌은 상상이 안 된다. 그래? 왜냐면은 형의 사실 순수 창작물이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작품이 사랑받는 거랑은 뭔가 또 되게 다를 것 같아. 만약에 그 작품이 내 아이디어에서 출발해서 그래서 디벨롭 돼가지고 나온 작품이거나 뭐 그런 케이스라면 좀 비슷한 걸 느낄 수 있겠지만 그게 사실 되게 힘드니까. 그냥 뭐든 자기 일에서 잘한 거랑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너도?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그렇긴 하지. 그래서 아 스키장 못 가가지고 사운드 클라우드에 스키장 못 갔다라는 가사 썼어. 스키 타러 가야 하는데 이런 거 있어. 형 사운드 클라우드는 거기 올렸던 곡을 앨범에다 실을 수도 있는 거죠. 뭐 그거는 회사에서 마음대로 하시지 않을까? 옥탑방이 원래 사운드 클라우드 있었어. 그러니까 정식 발매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쓴 곡을 거기다가 그냥 그렇게 공개할 수 있는 방식인 거예요? 사운드 클라우드가? 사운드 클라우드는 그냥 나 혼자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거 올리는 곳이야. 근데 그걸 사람들이 볼 수가 있잖아. 열람할 수가 있잖아. 그지.
2년 동안 쉴 때 좀 더 나 스스로 하는 것들 멤버들도 그렇고 좀 공부를 하고 싶었지. 그래서 피드백도 받고 싶었고 그래가지고 해소하려고 만들었던 거지. 형 이거 봐, 막 콜롬비아에서도 형 사랑한다고, 터키에서도 사랑한다고. 영어 잘하고 싶어. 영어, 아, 저도요. 브라질에서도 사랑한다고. 읽을 수 있는데 대답을 못해. 아, 이분 또. 터키. 우린 언제 보냐, 동현아. 그러니까요. 저는 요새 한가해요, 진짜. 여기 옆에 있을 때는 그래도 같이 밥이라도 먹었는데 이제 좀 멀리 있으니까 오히려 뭐 연락하기도 좀 그렇고. 형은 요새 또 외국 나가요? 조만간? 조만간까지는 아니고 계획이 있지 않을까? 볼리비아에서도. 와, 장난 아니네. 볼리비아요? 아. 조만간 한번 하셔야겠네요. 그래. 가면 불러줘, 나도 갈게. 한번 또 재진이 형이랑 해가지고. 이란 팬들도 사랑해요. 에? 어, 야, 나 1분 뒤에 꺼진다. 1시간 동안 해가지고. 아. 그러면 형 이제 저는 먼저 퇴장할 테니까 또 팬분들이랑 마지막 인사를 나누시고. 그래. 카톡 할게요, 형. 고맙다, 동현아. 여러분 옥탑방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잘 가, 사랑해. 파이팅. 갈게요, 파이팅. 형. 파이팅.